전혀 없네. 진짜 근데 여기가 나무가 진짜 크네. 일반 공원 나무가 아니라 진짜 오래된 나무들이 많아. 고목이라 하나 그걸? 고목들이 많은 산에 사슴벌레가 많네요. 오 애사다. 오 애사 애사 애사. 여기 애사슴벌레. 겟. 오 여기 넓적이 있다. 내려와. 일로와. 여기 내려와. 일로와.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 아. 오. 와, 턱 진짜 길다. 오, 멋있어. 간지나. 좋아. 너 어떻게 잡는 거야? 구멍이 들어가 있어? 고만고만한데, 저기 턱이, 여러분 저기 턱 보이세요? 지금 턱 벌리고, 지금 저기서 개이고 있어요. 나중에 내려오지 않을까 싶네요. 어, 아니? 얘는 그냥 풀어둡시다. 이 나무는 이렇게 걸려있네. 깜짝 놀랐네. 애사 수컷 한 마리밖에 없다. 애사 수컷? 응. 어디지? 위에. 여기. 오, 여기 있네. 뭐야? 멋닭 아니야, 저거? 멋닭인가? 야, 애사 또 떨어졌어. 저기 있다. 애사 수컷. 아, 여기 멋닭. 응? 여기, 여기. 오, 저기 있네. 깜짝이야. 형 열어줘. 오오오 오, 이 친구들이 자연 오 싸우고 있어. 오 참나 참나인가? 어디야 너? 여기 애사 도망간다. 사슴벌레들이 투군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이를 사수하려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과연 누가일까요? 이거 괜히 보고 싶네. 오. 여기 위에 큰 친구가 이겼다. 자, 패배했으니까 집에 가자.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많이 잡잖아요. 이거는 제가 다시 풀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상하게 수컷들밖에 안 보이네요. 자, 나와라. 어, 나온다. 이렇게 잡습니다. 오, 수액은 많네. 오. 수액이 엄청 많은데, 시키었구나. 오, 이건 진정한 집게벌레인가? 어? 뭐가 떨어지는 소리 들렸어. 떨어져. 그니까. 오, 여기 크다. 저 애사 엄청 큰데? 개가 아까 들어왔어. 저 애사 한 4cm 훨씬 넘어 보인다잉. 아, 근데 이거는 파괴하기가 좀 그렇다. 응. 근데 희한하게 말벌도 안 보인다. 아직 때가 아닌 거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는. 이거 할까? 그래. 이거 애사는 아쉽지만. 어. 잡아줘. 오. 커 보이지만 그냥 사이즈. 더 이상 없군요. 갑시다. 갑시다. 파리도 있네.
아름다운 광경이군요. 아름다운 광경. 자, 이제 어느 정도 채집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나무에서 어떤 식으로 잡는지 보신 것 같아요. 이제 보실 만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채집을 종료하고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가서 채집물들을 확인하고 나서 방생을 하고 저도 귀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요, 이게 오늘 채집물들이고요. 어? 송장벌레 날라가 뻔했어. 채집물들이고요. 지금 넓적사슴벌레랑 애사슴벌레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와, 지금 보시면 좀 오래된 개체들도 있고 올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온 개체들도 있어요. 네, 진짜 많죠. 자, 여기 채집지는 비공개고 우선은 제가 키울 개체 몇 마리 빼고는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작은 개체들이랑 암컷 개체들은 대부분 풀어 주도록 할게요. 아, 송장벌레 계속 날라. 자, 쫙.